안녕하세요. 신자오 호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어의 오리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트남어 오리라는 표현은 듣는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와 듣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밥 같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할 때 듣는 사람을 같이 함께 오리니까 인칭 준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너를 위해 밥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듣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호칭을 활용해서 말해야 합니다. 앞서 3인칭과 2인칭 복수 표현에 깍을 붙였습니다. 여기서도 호칭 앞에서 복수 표현 중이나 뭐는 붙여서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과 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는 아랫사람과 윗사람 모두에게 사용 가능하지만 중은 윗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생들이 오빠에게 우리라고 말할 때 뭐엠이나 중엠 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빠들이 동생에게 우리라고 말할 때 멋앙이라고 말하지 중앙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과 멋은 잘 구분해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따비엇!